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날씨가 아주 상당히 춥습니다. 여러분 모처럼만에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바람을 쐬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태백은 이 바람도 아주 굉장히 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. 약 500m 전방에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요 근래에 바쁜 일도 많고 산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집에 잠시 후 박스형 할 일이 있으면은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그것을 먼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. 오늘은 모처럼 멀리는 시간이 벌써 10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멀리는 10시 다 돼가니까 10시가 아니고 9시가 다 돼가네. 9시 태백에서 가까운 경상북도 봉화 쪽으로 한번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갔다 올 생각입니다. 날씨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10몇도 이렇게 떨어졌던데 또 내일 모레부터인지 날씨가 또 온화하게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. 겨울이 춥다 한들 이제 저게 12월 지나고 1월만 지나면은 뭐 큰 겨울은 이렇게 다 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 잠시 후 화성 및 겨울도 금방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. 뭐 여름이 금방 가네 어쩌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계절이 하바삐 오고 가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뭐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. 태백에서 기름을 좀 연료를 채우고 내려가겠습니다.
아이고, 여러분, 차한테 밥을 좀 줬어요. 밥. 차도 밥을 먹어야 힘을 쓰니까. 어디 왔어? 이런 거? 이런 거? 자, 안전벨트부터 해야지. 안 하면 또 안전벨트를 안 했네. 전에도 이러니까. 안전벨트를 해봅시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
지금 아리 숨